갈매기. 부산에서 태어난 외로운 갈매기. 나는 인싸가 될 거다. 사직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네. 어? 여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나러 가봐야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자이언츠 나승엽이라고 합니다. 박수! 아,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사직구장 온 게요. 네네. 이 프로야구 리그가 다시 중단됐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선수분들이 이 중단 시기 어떻게 지냈나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부산팀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러 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인터뷰 잠깐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쉬신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쉬는 동안 네. 매일같이 야구장 나와서 이제 팀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훈련하실 건가요? 네, 오늘도 훈련했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잖아요. 쉬어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팀 승리만 생각하면 쉬어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완전 멋있어. 제가 오기 전에 인스타에다가요 팀 여러분들께 선수들께 어떤 거 물어볼 거야 하고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네네. 질문 몇 개 있는데 네.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MBTI 아세요? 네, 알아요. 네. ES 까먹었어요. 아, 네. ES의 뒷거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님, 네. 혹시 부기가 닮았다는 소문이 이렇게 팬들 사이 야만리에 퍼졌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전혀 모르셨나요? 네. 아, 팬분들이 저랑 닮았다고 별명을 나부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 보니까 좀 닮은 것 같나요?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선수님도 좀 귀여우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어디 가세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사직기장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코로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너뜨릴 각오로 한번 경기에 임할 수 있으신가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와, 완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롯데자이언츠 자화영 신팀장 김정화입니다. 그 자이언츠 캐릭터 중에 루기 있잖아요. 네. 루기랑 저 북이랑 네. 솔직히 저한테만 살짝 얘기했는데 누가 더 귀엽나요? 루기. 아, 북이래요, 북이! 나가세요. 인터뷰 끝났습니다. 기북이! 이번 이제 하반기 시작되잖아요. 네. 제일 기대되는 선수가 있으세요? 일단은 부상에서 돌아오는 최준용 선수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오. 그다음에 북이랑 닮은 나승엽 선수. 네, 그리고 사실 뭐 어느 선수 할 거 없이 다 이제 후반기에 많이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야구, 롯데 야구를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입니다. 오, 서준원 선수 박수! 그럼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더위 속에 야구장에서 야구도 하고 네.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산책은 어디서 하세요? 여기 시민공원 가가지고. 오, 여러분 시민공원 메모하세요! 매년 여름에 시즌이 있잖아요. 네. 많이 더우신데 어떻게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시즌 때 안 지치기 위해서 먹는 네. 것도 잘 먹고 오. 자는 것도 잘 자고 오. 이렇게 좀 반복적인 생활을 잘해야 안 지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부기! 재작년에? 재작년이요? 네, 재작년에 네. 여기 사직에서 프로 데뷔하고 딱 첫 승했을 때 와! 그때 기억이 났어요. 와, 이길 수 없겠다!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좀 좋다고 표현하는 건 당연한데 네. 조금 들떠 있었어요, 좀. 와, 눈물도 좀 났나요? 아니요. 아, 눈물 안 났나요? 네. 그 나승엽 선수가 저 북이 닮았다고 팬들 사이에서 네. 나북이라고 불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닮았나요? 닮았어요. 닮았나요? 네. 어떻게 닮았나요? 눈이 아, 저처럼 눈이 좀 똘망똘망하신가요? 네, 좀 약간 승엽이 똘망해요. 혹시 이번 시즌에 목표하는 목표치가 있으세요?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기는 야구를 자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야 성적이 나고 올라가야 되니까. 맞아요. 저도 이기는 야구 올해 꼭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자이언츠 투수 김원중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운동하고 집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보양식 중에서는 뭐 오딱이나? 오딱? 네, 뭐 장어? 오, 장어! 뭐 보양할 수 있는 음식들을 그냥 웬만한 대부분 잘 챙겨 먹는 편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이 제일 보약이지 않을까. 아. 네. 지금 코시국이잖아요. 네. 혹시 코로나 전이랑 지금이랑 좀 어떤 게 제일 많이 와닿으세요? 저희 지금 서 있는데 네.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게 아. 너무 아쉽고 늘 마음도 있을 때 만원관중을 그리워하면서 네. 던지고 있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다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 팀이 좀 하위권에 있잖아요. 그 하위권을 빨리 탈출하게끔 하는 게 어쨌든 야구장에서 하는 목표니까 네.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시키고 있는 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후반기 좀 기대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언제든 야구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날까지 아. 같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아. 저희 또한 또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부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아.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맞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오케이. 우리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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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롯데! 지금 롯데! 지금 롯데! 최강 롯데 최강 롯데 최강 부산.